좋았어요. 이게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우리가 그 타 방송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도 받고 그걸로 인해서 그게 확실히 우리 친하니까 친하니까 그 갑돌이 갑순이를 연기함에 있어서 그 이질감이 상당히 없더라고요. 그게 시작부터 그랬고 지금도 더 많이 편해지고 해서 태민은 네,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오빠랑 이렇게 또 드라마로 연기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역시나 촬영을 해보니까 호흡도 굉장히 잘 맞고요. 극 중에서 저희 10년차 커플로 나오는데 그게 너무 뭐 하나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.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분위기가 좋은 만큼 드라마도 많이 사랑을 받을 거라고 네, 확신합니다. 뭐 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처음에 SBS 방송국에 딱 갔는데 그냥 되게 반가운 느낌이었어요. 뭐 약간 낯설거나 오래된 느낌이 아니라 방송국 갔을 땐 되게 반가웠고 기대도 많이 됐었고 촬영 현장에서는 확실히 7년이라는 세월이 길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너무 모든 면이 다 발전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. 찍는 시간도 굉장히 단축됐고 그리고 뭐 시스템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찍는 데 되게 편했어요.